그리고 세 번째, 교육이나 양육,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교육이나 양육 모두 쉽지 않은 일임을 이해하고 서로 끝까지 뭐 하자? 협조하자. 그러니까, 이제 제발, 전, 사실 이 학습 목표는 오늘 만들어 본 거예요. 어제 그 전남 선생님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가,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. 학부모를 민원이나 하고 갑질이나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해가지고는 우리의 교육의 미래가 없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정해 봤습니다.